안녕하세요, 홍마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V 베이직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베이직 쉐이더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았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UV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UV 관련 내용을 절차적 쉐이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UV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인 노드인데요. 이 사인 노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인 노드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사인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 그래프 폴더 아래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쉐이더 그래프 URP Early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쉐이더 그래프의 이름은 UV Basic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UV Basic 쉐이더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고요. 네, Shift 스페이스로 화면을 크게 해줍니다. 여기 그래프 인스펙터가 가끔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의 상단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사인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임과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타임 노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임에서 흘러서 멀티플라이 A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B 값은 1로 해주시고요. 자, 아웃에서 끌어서 사인 검색하면 이 사인 인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인에서 나온 내용을 프래그먼트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면 그리고 커드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6.3초에 한번 깜빡이는 사인 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인 노드는 다음에 사인 8을 계산을 합니다. 출력은 X의 사인 값. 여기서 X 값은 입력값입니다. 입력값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사인판은요, 이 0으로 온 값이 6.3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6.3초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초당 한 번 깜빡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B에서 끌어서 콘스탄트 해주면 됩니다. 콘스탄트 아웃. 그 다음에 이 파이 값을 TAU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가 사인이 1초에 한번 깜빡이는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트 TAU 값은 2파이를 나타내고요. 자, 요렇게 잡아서 컨트롤 G하고 사인 1세컨드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값은 콘스탄트를 끊게 되면 이 사인 값은 6.3초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TAU 값과 연결하면 1초에 한번 깜빡이게 되죠.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UV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링 and offset로 UV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offset 값에 0.5, 0.5 해서 0이 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웃에서 끌어서 이번엔 distance 거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값에 1, y값에 2를 넣으면 이렇게 둥그런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인값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임 만들어 주시고요. 타임에서 쭉 끌어서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에서 쭉 끌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줍니다. 멀티플라이 a 해주고요. X에 한 50 정도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에서 끌어서 사인 노드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웨이브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웨이브파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온 값에서 이 타임을 빼버리면 이 원형 웨이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멀티플라이에 끌어서 Subtract B에 연결해주고요. 멀티플라이 아웃에서 끌어서 서브트랙트 A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웃에서 끌어서 사인 인에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인파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멀티플라이의 X값, 타임의 X값을 높여주면 네,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100으로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턴스의 X값을 바꿔주면 이 사인파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거는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인파,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모두 잡고 사인 웨이브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인 값과 같은 값을 내기 위해서 한번 다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인 원색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는 지워주시고요. 자, 요렇게가 이제 사인값이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 멀티플라이에 껴서 프리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변화가 없죠. 타임에서 들어가서 멀티플라이를 지나서 프리뷰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사인 타임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인 타임은 바로 이 사인 노드 연결 없이도 타임이 바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인 타임이라는 것은 0에서 시작해서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을 거쳐서 2파이 지점에 0으로 돌아오는 것을 사인 값이라고 하고요. 사인 웨이브 한 턴입니다. 코사인 값은 y 값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값을 코사인 값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인 노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사인 노드를 이용해서 절차적 UV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인 노드는 많이 사용되고 아주 중요한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쉐이더 그래프 강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쉐이더 그래프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